자,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연초 1월에는 어떤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신기수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예, 오늘 이제 뭐 강의 제목은 이제 연초에는 중국에 좀 기대해 보자 하는 이제 이런 주제를 좀 가져왔고요. 일단 지금 글로벌 증시가 연초가 되게 되면은 고용 지표 발표하잖아요.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날 되게 되면은. 그리고 이제 CPI도 발표합니다. 지금 2월 달에 과연 0.5% 하느냐? 0.25% 하느냐? 근데 지금 거의 0.25%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고용 지표를 지금 굉장히 눈여겨서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를 확인을 하려고 할 거고요. 또 CPI도 요번에 유가가 조금 반등이 좀 나왔어요. 그래서 혹시 CPI가 좀 높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. 예. 그리고 예상치보다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반등이 나와버릴 수도 있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려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. 시장이 연초에 뭐 1월 효과 이런 거를 기대하기에는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큰 반등보다는 조금 이제 혼조권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. 또 특히나 이제 1분 1월 지나고 2월 달 들어가고 막 이러면 4분기 실적 시즌 또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다 실적이 안 좋을 건 너무 자명하고 또 대부분의 그 회사들이 4분기 때는 다 실적 쇼크입니다. 왜냐하면은 비용 정산 다 하잖아요. 보너스 주고 뭐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다들 실적 쇼크라서 실적에 기댈 부분이 없어요, 사실. 근데 내년 1분기는 실적에 기댈 수가 없다. 내년 1분기에 기댈 수 있는 쪽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글로벌하게, 변화되고 있는 그 국가가 있다면은 중국이에요, 지금. 그러네요. 리오프닝, 그리고 락다운 해제,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다시 그 재가동이 되게 되면은 중국 내수만으로도 중국 경기가 좀 부양이 되고요. 예, 그리고 이제 중국에 여러 가지 판매를 하고 있는, 뭐 이제 반도체는 제재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상품들은 중국에 기대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수출 물량들이 좀 늘어날 거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, 전체 글로벌 경기가 다 다운될 텐데, 그래도 그 다운되는 경기를 좀 하방을 좀 이렇게 막아줄, 예,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중국 외에는 없어요. 미국 경기 전체 다 무너질 것 같고, 일본도 마찬가지, 유럽도 마찬가지, 다 지금 경기 무너질 것 같은데, 유일하게 중국만 지금, 락다운 해제로 경기가 조금 살아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, 결국에는 이제 내년도 1분기에는, 다른 부분에 모멘텀이 없다면은 중국 쪽을 좀 봐야 된다.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. 예, 단기적일까요? 단기적으로 봐요. 모멘텀. 단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,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.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제 중국 사람들 뭐, 입국 제재하는 뉴스 나오고, 그러면 이제 또 조정받을 거예요. 그래서 그렇죠. 조정받을 때제 생각에는 이제 또 들어갈 수 있어요. 들어가 놓으면 또 이제 뭐, 춘절 전에 뭐 개방한다 뭐 이런 뉴스 나오면 또 반등이 또 나오거든요. 그때 또 팔아주고. 이제 이런 모멘텀들을 기대를 하면서 중국 쪽 관련주들을 계속해가지고 매매를 할수 있는 시기가 1분기가 될 거고요. 그 외에도 이제 결국에는 실적보다는 어떤 모멘텀에 기대는 매매를 좀 이제 하셔야 되는데, 1월 초에는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. 1월 9일부터 있을 거예요, 아마. 1월 초에는, 1월 9일 전에는 그 관련 종목들 매도는 하셔야 돼요. 막상 시작하면 또 이제 제로 노출이니까. 어쨌든 그거 이제 1월 초에 매매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중국 관련 모멘텀 이런 것도 할수 있을 것 같고. 그 외에 다른 이제 CES는 모멘텀이, 어때요? CS는 너무 이제 바닥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, CS는.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모멘텀들이 있을 때마다 뉴스에 의해 가지고 어떤 테마주 형태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지금은 1분기 때는 좀 매매를 좀 하셔야 되겠고, 내년도 증시에 대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투자하신 적이니까 전망을 해드린 다음에는 상난하고를 보고 있어요. 상난하고 상반기에는 난이라는 건 어려워요. 그러니까 난하. 어렵다는 것은 시장 자체가 대응하기도 어렵고 예상이 잘안 돼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금리 갖고 예상하면 됐어요. 어떤 이벤트가 딱 발생하면은, 아,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으니까 시장에 좋다, 안 좋다, 이런 거 예상하면 됐는데,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. 금리만 볼게 아니라 이제 경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, 과연 이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더 실는지, 이거, 누구도 이거 예상하기가 힘들어서,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예상을 할수 없는 시장이라면은, 결국엔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고, 대응이라면은 결국엔 트레이딩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내년 상반기는 지나갈 것 같고, 단지 저는 이제 경기 침체가 내년도에 미국 쪽에
아마 확실하게 부각이 될 것 같아요. 내년 네네. 상반기에는.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줄이고 오히려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얘기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내년 하반기 때는 전체적으로 좀 오를 수가 있고 특히 반도체 쪽도 최소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업황 회복이 바닥은 찍고 회복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네. 반도체 쪽이 내년 하반기 때는 또 이제 회복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년 하반기 때는 괜찮겠지만 상반기 때 특히 1분기 때 실적 시즌에는 상당히 좀 주식시장이 좀 난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시면서 좀 방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2023년 증시는 상난하고 자, 우리 상반기는 조금은 어렵고 어지러울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1월 요 1분기 시장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이 시장을 좀 잘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저희 내년에도 계속해서 투자해신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과도 함께 하니까요. 여러분들께서도 잊지 말고 투자해신 찾아와 주시면서 이 어려운 시장들을 같이 함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기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내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. 오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